북한 주민의 주식, 잘 알려진 대로 옥수수와 감자입니다. 특히 북한은 김일성 주석 시기 옥수수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에는 감자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밀가루를 내세우기 시작했는데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주민들의 주식을 옥수수에서 흰쌀밥과 밀가루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의도가 담겨있는 걸까요? 우선 작년 한 해 북한의 작물 생산량은 어땠을까요? 2021년 한 해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 작물은 총 469만 톤, 이 중 쌀이 216만 톤, 옥수수 159만 톤, 감자 고구마 57만 톤, 밀보리 16만 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수치에서 볼 수 있듯 밀이 전체 생산 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편입니다. 북한은 그간 춥고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감자나 생육 기간이 짧고 재배가 쉬운 옥수수를 중요하게 여겨왔죠. 반면 밀가루는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굉장히 귀한 식자료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려 밀가루를 주식으로 삼겠다고 약속한 거죠. 2021 북한 식량 작물 생산량이 좋았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우려로 접경 봉쇄 조치가 계속되며 식량 수입에 차질을 빚었죠. 최근에는 지역 간 식량 가격의 차이가 커졌고 전량 세대, 즉 곡물이 끊어진 세대가 증가하는 등 식량난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장마당에서 형성되는 쌀 가격은 내부 식량 수급보다는 수입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수입이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북한이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 설탕, 그리고 식용유 같은 생활 필수품도 수입되지 않으면서 물가가 올랐습니다. 북한 곡물 생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옥수수 가격 또한 올랐다고 하는데요. 식료품의 수입이 막힌 상황에서 당분 원료를 옥수수 가루에서 얻기 위해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한 옥수수 가격 상승은 북한 내 밀가루와 설탕 부족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듯 전원회의에서는 계속 식량난 논의가 이어졌죠. 밀을 해법으로 내민 이유, 바로 이모작에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밀과 보리는 벼농사가 끝난 뒤 10월과 11월 파종을 하게 됩니다. 즉, 이모작이 가능한데요. 농경지 부족 문제도 해결하며 농사의 집약화 수준도 높일 수 있는 이모작을 추진하기 위해 밀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시대가 변하면서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밀가루 음식에 대한 소비, 수요가 증가하는 변화에 따라가려는 의도가 있지 않냐는 지적입니다. 의식주라는 표현처럼 식량은 인간다운 삶의 가장 기본 조건이겠죠. 이런 정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